낮은 짧고 밤은 길어진 이 겨울날 밤마다 심심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다채롭고 화려한 매력이 가득한 오색 찬란한 광주의 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 거리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 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형형색색 오색빛으로 도심을 아름답게 물들이는데요. 유난히도 기나긴 겨울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요. 먼 곳으로 떠나자니 춥고 고민이신 분들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빛골 광주에서 야경 스팟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경 맛집 지금부터 맛보러 가시죠. 낮보다 더욱 선명해진 광주의 밤, 환상적인 야경을 따라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밤 마실 코스는요, 바로 뷰 홀리입니다. 얼핏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야, 이런 곳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 아니 제가 이곳이 그 광주를 대표하는 뭐 뷰 맛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아니 뭐 뷰는 고사하고 뭐 이렇게 뭐 폴리 뭐 이런 것만 보이고 현수만 보이고 하는데 네. 네.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네, 이곳은 광주 폴리 중에 뷰폴리에 속하고요. 폴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폴리 모르겠어요. 모카 폴리 아닐까요? 폴리는 프랑스 어원으로 치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뜻이지만 네. 건축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기능성이 없는 그런 조그마한 건축물을 폴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뷰폴리는 기능성까지 부여가 돼 있어요. 광주만의 유일한 건축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폴리는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3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 뷰폴리는 베스트 5에 속하는 작품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선생님, 그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공간 같거든요. 색감이 아주 화려하죠. 예. 좀 우리가 좀 잠깐 바쁜 일상 속에 한번 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풍경을 감상한다거나 되게 예쁘죠? 오, 네, 너무 잘 되는데요. 뭐 사진을 스케치한다거나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율건축을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기하학적으로 연결된 자율건축물을 지나면요. 광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구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오! 시원하게 야경을 보이시죠? 좀 내려가봐도 돼요, 선생님? 네. 네, 내려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야, 여기에는 이제 작품이 두 개가 파트였네요. 아, 여기도 작품이 있어요, 선생님? 네. 오. 이제 이게 자율건축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아, 이게 작품이에요? 네. 네. 여기 체인지라고 써져 있는 이 네. 33개의 트리 버전이 설치 작업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깔이 세 가지로 바뀌어요. 아, 이게 바뀌어요? 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아 이게 움직이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뀌죠?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33개가 다 움직여서 이 33개의 예. 트리 버전 아주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좋은 변화는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고 우리가 참여하고 행동할 때만이 좋은 변화는 우리에게 온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작품이 그냥 설치되어 있는 설치 미술 작품이 아니라 직접 그렇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직접 예술 작품에 참여하면서 광주 시내를 감상할 수 있는 뷰폴리.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한다면 낭만 가득한 밤 시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니 진정한 광주를 대표하는 진짜 야경 뷰 맛집이다. 네. 어때요? 뷰 맛집 맞죠?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요.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또 광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광주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온 백운광장 이 익숙한 거리에도요 반짝이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지난해 8월 전 세계 주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문화거리가 조성된 건데요.
약 310m 길이에 25개의 점포가 자리해 광주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군 스트리트푸드전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그 다양한 먹거리, 네. 음식 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떤 문화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먹거리가 네, 또 네.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어떤 어떤 먹거리를 좀 여기서 즐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쉽게는 이 붕어빵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 호두빵, 어묵, 심지어는 이 스테이크까지 이렇게 음식들이 다양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이 가을철에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늦은 밤시간 출출한 속을 달래줄 요깃거리들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곳인데요. 스테이크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쁜 조명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오자.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달콤한 야식의 유혹에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크 점포로 향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이 거리에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 이건 네. 뭐 정말 혁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맛있게 꺼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의 대표 스테이크는 어떤 겁니까? 토시살 스테이크를 제가 좋아해서 네. 그걸 무료로 팔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메뉴다. 이곳에서는 돌면 즉시 고온의 그릴에서 호주산 청정으로 구워내 육즙은 그대로 가두고요. 소스로 풍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 보세요. 이게 너무 예뻐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 좋아요. 치즈 소스에 찍어주세요. 와. 치즈 소스도 있나 봐요. 아니, 고기가 너무 좋아. 이 치즈 소스에 찍어 먹으면요. 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인류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데요. 와, 너무 맛있네요. 환상의 맛입니다, 환상의 맛. 아니, 이런 맛있는 음식을 이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에 즐길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와, 죄송해요. 좀 먹을게요. 와, 너무 맛있다. 식기 전에 드셔야죠, 또. 맞아요. 네. 바로 먹어야 돼요. 자, 품격이 느껴지는 럭셔리한 야식에 잠자던 식욕이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 곧바로 찾아온 곳은 야식의 꽃, 바로 분식 점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분식계의 소울푸드 다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떡볶이, 어묵, 뭐 이랬는데. 저희는 일반 이런 김밥하고 좀 다르게 예. 돌김으로 만든 김밥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전라도산 돌김에 엄마표 밑반찬을 넣어 정성으로 말아주는데요. 하나 뜯어먹는 김밥. 뜯어먹는 김밥? 네. 오. 아, 돌김이 또 일반. 진짜 고소하거든요. 돌김을 사용했네요. 네네. 그래서 김밥은 김이 맛있어야 되니까. 이 한 입에 다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이게 안 그런가? 뜯어먹어야 돼. 한 입에 드시지 마시고 세 입에 뜯어 드셔야 돼. 이거 희한한데요? 네. 일반 김밥 하면 그냥 뭐 햄, 뭐 계란, 뭐 단무지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 맛이 아니라 굉장히 색달라요. 일반 이렇게 소풍 갈 때 짜는 네. 그런 김밥보다는 네. 약간 충무김밥 같은 한국형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게 계속 약간 중독성 있는데 이게. 김도 맛있고. 안에서 무말랭이 씹는 맛도 있고 그 멸치랑 그 진미채의 약간 그 매콤함도 있고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라는 달래장 김밥도 맛을 봤는데요. 아 이거 한 입 먹자마자 이 향긋한 행복이 가득 퍼졌습니다. 달래장이요? 예. 여러분 이 맛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집만 찾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대구 스트리트 푸드존으로 오세요.
배도 든든하겠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백운강자 스테이트 푸드존에 자리한 예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빛고울 공예 창작촌이라고 저기 포충로 대촌에 가면은 공예 33명의 작가분님, 입주 작가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작품의 대표적인 것을 여기다 전시 판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일 순환제로 해서 이렇게 그 선생님의 작품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더 깊게 배우고 싶으면 공예 창작촌으로 연결을 해서 배우러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술을 배울 수 있는, 네네, 예술을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야, 근데 보니까 네.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제 네. 여기서 그러니까 도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공예, 한지공예, 가죽공예, 그 다음에 연, 기타 등등 자수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단순히 먹거리만 즐비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 도시 광주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들리게 참 좋겠죠. 먹을 자,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떼보겠습니다. 이야, 아니 여기는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조명 장난 아닌데요? 와, 야, 예술이죠. 이곳이 이렇게 변했네요. 와,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또 멋진 동영상이 나오고요. 우! 와. 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오! 이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렇게 예쁜 눈송이가 계속 저를 향해 오는 것 같아요. 사직정만 내는요, 광주가 자랑하는 야경 스팟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1년간 보수공사를 거쳐서 빛이 머무는 전망대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밤에 보니까 확 다르네요. 엄청납니다. 진짜 이 광주 도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광주가 이렇게 예쁜 도시인지 몰랐어요, 진짜. 겨울밤을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 그냥 봐도 아름답지만요. 새로 개장한 사직정만대에는 미디어 아트에 사용되는 조명이 설치돼 광주의 밤을 더욱 낭만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숨은, 아니죠, 알고는 계셨는데 미처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정말 숨겨둔 야경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곳 빛골 광주에서 맛있는 야경 많이 많이 보시고 즐기시고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야경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선사하는 색다른 매력, 이번 주말에는요, 여러분도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광주에서 달콤한 겨울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